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살펴볼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 자,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41%로 마감.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0.23%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기술이 오늘 6%까지 내려갔다가 0.45%로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등락이 5% 이상 나왔다라는 거고요. 적지 않은 등락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술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부각이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사 하나를 볼 건데 지금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예전에 우리 그 체코 한국형 원전 항의했습니다. 무슨 항의를 했습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의 기술을 한수원이 빼앗아갔다. 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짓거리다 보니까 체코가 두고두고 보다가 못 참은 거예요. 이 체코 전력공사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이의제기 자격이 없다. 그냥 한마디로 꺼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꺼져라. 이제 와서 다된 밥에 재뿌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싸질러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따 대고 감히 기술을 기술을 훔쳐갔네 마네 뭐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하려면 뭐 기술력을 훔쳐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증거부터 대라 이거예요. 증거도 없이 계속해서 이러한 웨스팅하우스에 어떠한 그 비겁한 그런 행동을 보기에는 좀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자, 사실은 왜 이렇게 웨스팅하우스가 이 구라까지 쳐가면서 한수원을 좀 부러워하느냐? 자, 원전 사업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어딥니까? 원전이에요. 근데 이 원전이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최고의 기술력을 만들 수 있는 국가만이 이 원전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체코에서는 대한민국을 최고의 기술 국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짓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어디 전 세계에 내다놔도 딸리지가 않아요. 한수원이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한수원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딴 웨스팅하우스에게 일일이 대응을 하기에는 한수원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코 반독점 당국의 진정서, WH 한수원 미국 기술을 사용했다라는 이 거짓 시나리오를 내세우는 기업에게는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진짜. 자, 수주전 탈락하고 뒤끝 장렬이다. 맞는 말이죠. 정부 체코와 긴밀히 소통, 분쟁 해결, 미국 정부와 협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소식을 듣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이든 입장은 어떨까요? 존나게 쪽팔리겠죠? 웨스팅하우스 우리 기업인데 왜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윤석열에게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요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협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참 실망입니다. 웨스팅하우스. 너무나도 실망이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에 항의를 했는데, 뭐 우리에 대한 기술을 빼앗아갔다. 근데 그것에 대한 보도가 딱 나오고 나서 약간에 대한 그 시장의 불안감인가요? 좀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한 번에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참 치졸하고도 비겁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2월 체코 정부가 입찰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탈락을 했고요. 앞으로는 뭐 체코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뭐 여러 가지 원전을 필요한 나라에 이제는 누가 갈수 있다? 한수원이 1순위로 꼽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한수원이 가서 원전 수주를 따내기만 하면은 그 많은 양의 돈을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거고 기업이 벌어들이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실적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칠 수 있다 없다?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이 다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한수원 쪽에선, 한수원이 아니라 죄송해요,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는 그냥 배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응?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니까 우리 기술을 훔쳐갔다. 요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할 일이 너무 없죠. 이렇게 초등학생도 생각을 안 하는 머리를 싸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감탄은 합니다만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체코에서도 너네는 이의제기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웨스팅하우스, 너넨 자격이 없다. 딱 그냥 말을 했잖아요. 자, 이거 말고 뭔가 더 말이 필요합니까? 그쵸? 우리나라에 김치가 있습니다. 이 김치 싸대기를 안 맞아본 그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법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김치 싸대기 한번 맞아봐야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싶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나오고 난 이후에 체코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나라 한수원에 도전을 했었던 이 원전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너도 나도 우리 기술을 탐하려고 했다, 빼앗아갔다, 요딴 식으로 나왔었겠지. 요딴 식으로. 그렇죠? 자, 김치 싸대기를 쳐 맞아야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항의를 하세요.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체코에서는 이의 제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이거 영상이 널리 퍼져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 기술력을 빼앗았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영상이 널리 널리 퍼져야 되니까 빨리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 우리 기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진 저항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 원전 수기, 그러니까 이제 원전에 대한 재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기술의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쵸? 거래량이 이때 물론 나와줬지만 이전서부터 나왔던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 거래량으로는 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쭉 흘러내렸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더 흘러내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뭐예요? 미친 매출이에요. 그냥 미친 매출입니다. 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우리 기술이 독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자, 그 원전 수기 이런 것들을 4기, 뭐 10기 여러 가지 전 세계 국가들 가가지고 한수원이 원전 수기를 따서 가서 이제 원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들어오는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도 가는 겁니다. 에너빌리티가 오늘 20선을 못 들어주고 저항을 막고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진 않을게요. 뭐 보이는 게 다 있으니까. 그쵸? 자, 거래량이 없이 지금 거래량이 없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바겐세일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 바겐세일. 여러분들 하락한다라고 해서 무섭습니까?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분들 상장 폐지할 기업인가요? 자,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상폐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딱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자,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상장 폐지가 될 수 없는 기업이에요. 왜? 나라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원전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지지부진한 게 왜 그렇습니까? 합병 문제 때문에 있잖아요. 합병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 금감원에서도 이 합병 문제를 계속해서 정정을 하고 있고 수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9월 25일 날 이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 그냥 원전을 초점으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장기적으로 메인으로 좀 가져가시되,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메인 종목은 천천히 장기 보유를 하시되,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 8월 27일 화요일 오늘이죠. 한빛소프트를 옆에 보시면 복리의 마법 VIP 비공개방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현재 2130명 정도 들어와 계시고, 이거를 제가 이제 8월 19일 월요일 날 한빛소프트를 드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도 한 요럴 때 20선 좀 뚫어 주었을 때 요때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수가는 1430원, 그리고 비중은 30% 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옆에 보시면 1430원이면은 장중에 제가 오전 8시쯤에 드렸으니까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상승률이 61.2% 상승을 보였고요.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대략 일주일 정도 되는데, 일주일 만에 61% 이상 상승률이면은 괜찮죠. 예, 그래서 차트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선까지 쭉 그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좋고요. 자, 한빛소프트를 이 방안에다가 이 종목만 드린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셀레믹스도 언제 드렸습니까? 8월 6일날 드려가지고 8월 14일까지 상승률 154.13%를 보여줬고요. 그러고 나서 미코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04.65% 상승, 우정바이오 165.56%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제닉 47.11%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왜? 지금 장이 너무 어지럽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장에다가 내 귀중한 자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정말 시간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 옆에, 여러분들 곁에 두시라는 겁니다. 현재 제가 억대 자산 프로젝트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드머니 100만원 밖에 없다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스타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주일 정도 이내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제가 뽑아드리고 있고, 하루 목표 수익률 5%에서 20%로 잡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100만원의 시드머니로 하루 목표 수익률 5%면 얼마입니까? 5%면 5만원이죠. 자, 그리고 10%면은 10만원이고요. 20%면은 20만원이에요. 대략적으로 하루에 평균 10% 정도의 수익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한 달에 250에서 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100만원으로 시드머니로 시작했는데 무려 3배 정도 수익률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증거자료까지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신뢰성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구독을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대신에 요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무료로 이 종목들을 드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절에 어떠한 비용도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진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입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8279-5568
8674-8841번으로 저에게 희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내가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잘못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망적으로 현재 돌아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절망을 제가 없애드릴 겁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두 전부 다 누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일부분은 누리고 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희망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요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선이 있어요. 이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악재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을 제가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올라갈 거예요. 현 시점 저점 구간이고요.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다섯 가지 매매 원칙이 있는데 이게 모두 적중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직접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저점을 잡아가는지 그리고 세력들이 왜 이 종목을 모아가고 있는지 명백한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시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 투자는요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이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면은 내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잘못 잡으면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매매만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 주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주체들은 누굽니까? 세력이에요. 개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고급 정보를 가지고 큰 돈을 굴리는 놈들한테는 이게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만 하셔도 앞으로 발전이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세력을 우리가 힘 대 힘으로 대항할 게 아니라 이 힘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가라는 것은요 항상 올라가기 전에 개인들한테 사인을 줍니다. 거래량이 되었든 장대 양봉이 되었든 재료가 되었든 이런 사인을 주고도 왜 우리는 자꾸 손실만 보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의심합니까? 나를 의심하는 겁니다. 나.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로가 이렇게 있어요. 어디를 가도 막다른 길이에요. 그쵸? 이게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침반밖에 없어요. 나침반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여기 화살표가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실 거고 이 신호 이름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바로 세력 지표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MACD나 그리고 CCI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지표에서 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세력 매수 신호라는 지표 설정은 여러분들께서도 어딜 봐서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제가 1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지표니까요. 이 세력 매수 신호가 이 세력 지표가 뜰 때마다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타이거 일렉이에요. 타이거 일렉이 여기에서부터 화살표가 뜨니까 주가가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려갈 때는 주가가 어느 시점에서 내려가는지 사인이 나오진 않습니다. 올라갈 때만 이렇게 사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타이거 일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한미반도체도 좀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매집이 나왔다가 여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타이밍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전에 급등하기 전에 세력들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진입했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겠죠. 자, 그리고 재룡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매집을 시작해서
매집 두 번 매집하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급등을 시켜버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주가가 한번 폭등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모나리자도 한번 좀 볼게요. 모나리자는 매집하고 여기서 소량이나마 조금 올랐지만 여기서 한번 급등을 시켜주고 거래량 동반을 해서, 자 거래량이 동반을 하지 않았는데 화살표가 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YC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는데 세력들은 여기에서부터 매집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때서부터 주가를 좀 뛰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도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매집 들어가고 이때서부터 주가를 띄우고, 자 이런 과정을 반복해요. 이게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설득해서 습득을 하시면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단번에 아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보로노이 보시면은 매집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주가를 이렇게 띄우고, 이 화살표가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화살표가 나오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7월 달서부터 종목을 하나 포착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땡땡땡땡땡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2024년 7월 1일 날 세력 매집이 끝났고요. 저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여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화살표가 뜰 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급등을 하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한 저는 5배, 6배 정도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이 조정이 지금 끝났고요. 여기서 다시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이 화살표가 나오는 시점이 여기 7월달이에요. 7월달. 7월달 보이시죠? 그리고 저점이 포착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점이 나왔고, 이 저점에서 화살표 나와서 급등한 것처럼 이 저점이 화살표 나와서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파악이 되었고,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기본적 분석적인 부분 모두 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면서 저는 여러 번의 기회가 좀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941생이라고 적어놓은 건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고 겨우 살아난 것을 이루는 말을 941생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기회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주식을 하면서 깡통 여러 번 좀 차봤습니다. 깡통 진짜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너무 많이 차봤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몰랐어요. 이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매수하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가는 주식 투자는 이제는 끝내야 할 때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적어놓은 이 941생이라는 단어처럼 앞으로 기회를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딱 선착순만 받을게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010-8674-8841번으로 저에게 기회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941생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만 이끌어 가고 싶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